전제는 야당과의 대화 소통 협치 의지를 먼저 전제해놓고 그리고 야당의 양해를 얻어서 추천을 받든가 이게 사실은 협치의 수순이지 사람만 한 명 찍어가지고 데려온다 해서 협치가 안 되잖아요. 설사 박영선 의원이 저는 뭐 의사도 없다고 보지만 하겠다고 나서도 이거 국회 통과 못합니다. 지금 총리 인준이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때문에 총리 인선의 기준은 어쨌든 야당이 반대하지 않을 인물이어야 돼요. 지금도 네. 누가 됐든 간에. 비서실장은 조금 다르죠. 예. 비서실장은 내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하고 좀 긴밀하게 네. 대통령의 의중을 잃고 코드가 좀 맞는 사람. 그거를 정무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네. 있는 사람이면 되는데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지난 정부의 핵심 인물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현 정부에서 대통령하고 코드를 맞추면서 네. 여권 내부의 위기 관리를 한다. 이거 어불성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을 안을 던져놓고서 네. 반응을 살핀다는 것 자체가 그 비선이 정상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무능한 거예요. 뭐 좀 얘기가 될 법한 카드를 던져놓고 얘기를 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윤 대통령도 과거에 그 정권의 검찰총장이 속였잖아요. 본인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눈길을 돌리려는 전략이라면 아. 지금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모습만으로 우리가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게도 네. 리스크가 너무 큰 게 왜냐하면 총선에 참패를 한 상황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가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을 그러니까요. 하면서 등장을 하면서 같이 등장한 단어가 지금 비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여사픽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 파다하게 있긴 있었죠. 뭐 저희가 검증을 할 수는 없지만 충분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인사 라인을 제치고 누군가를 추천했다라는 이제 구체적인 썰썰썰이 나오면 결국 이제 비선 논란이 우린 비선에 대한 트라우마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아니, 그러니까 리스키한 부분인데. 박근혜 정권 시절에 그 비선 논란이 나왔을 때도 상식적으로 보면 납득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났잖아요. 원래 비선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네. 공적 시스템에 의해서 통제되거나 걸러지지 않는 그런 어떤 힘이 작동하게 되면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지금 봐도 이 인사함합형 나온 게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누가 봐도. 근데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것 자체가 이 비정상적인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다가 중앙일보인가요? 어디 기사에 보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는다. 예, 출근을 잘 안 한다. 네. 이거 박근혜 네. 대통령 탄핵 직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야. 묘하게 오버랩되지 않아요 이제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이걸 우리가 추측 내진 이해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가 좀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 야당과 협치해야 된다. 이건 이제 당위에 관한 얘기인 것 같고 왜 만약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면 왜 내렸을까를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런 걸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김건희 여사가 예를 들어서 뭐 박영선 혹은 뭐 양경철을 이야기했다 치더라도 두 분이 같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건데 빨리 이거 저 취소시키고 이거 없던 일로 하든지 두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실 거 아닙니까? 두 분이 같이는 계시지만 관저는 또 넓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서 둘이 얘기하실로 나눠졌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관저도 그렇고 이 대통령실이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거의 제가 보기에 좀 약간 멘붕이 예. 다들 온 거 아닌가 이제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여기 모시는 참모들도 그렇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건 이제 인준이 필요하니까라는 네. 생각에 야당 쪽 좋아할 사람 한번 찾아보자 찾아보자를 네. 야당 쪽에 제의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네들 내부에서 이 사람이면 어떨까 저 사람이면 어떨까 하다가 그래도 그 윤 대통령 내외분하고 조금 교류가 있었던 박영선 전 장관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후에 있을 청문 과정에서 그런 질문이 예. 나오면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나도 안 해본 상태에서 그냥 딱 이 사람 풍선 띄운 건가요? 네, 만약에 언론 반응 보고. 박영선 전 장관을 하면 민주당에서도 인준을 거부하기는 거북하지 않을까 부담스럽지 않을까 야당 의원들이 또 친하고 하니까 네. 그런 정도까지밖에 생각을 지금 못한 이 정도 상황 아니었을까 그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박영선 예. 전 장관은 예. 제가 보기에 이제 민주당의 내부 반응이 워낙 그렇고 예. 거기다 이제 오늘 아침에 일제히 막 비선라인 추천 예.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 카드는 이제 쓰고 싶어도 아니 뭐 이제 끝난 거고 예. 못 쓸 저는 것 뭐 같긴 그게 해요. 아니고 깜짝 등장했더라도 예. 성사가 안 될 그러니까 이게 현실 불가능한 그런 카드인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건 그 대목이죠. 자기들끼리 뇌피셜을 돌려볼 수는 있는데 이거를 언론을 통해서 공론화를 시도했다는 거예요. 메시지 관리. 그거는요 비서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네. 실무선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누군가의 판단에 의해서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거고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이 부인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재확인하고 이 과정이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럼 누군가의 그러면은 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루어진 거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비서 논란이 나온 거죠. 이후 하여튼 이 인성 관련해서는 뉴스가 막 계속 매일같이 한번 쏟아질 것 같긴 한데 민망하긴 하네요. 이렇게 민망해요. 그 내부에 뭐 네. 약간 치부인 듯한 예. 건데 그거까지 우리가 막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막 네. 이렇게 얘기거리가 되고 하는 민망하시다고 게 민망하시다고 얘기하니까 그만하겠습니다. 후임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을 놓고 대통령실 내부의 혼란이 그대로 드러났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야권 인사 기용설에 공식 홍보나 인선 업무를 담당하는 참모들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인선과 관계없는 다른 참모들은 검토한 건 사실이라며 다른 목소리를 낸 겁니다. 이걸 놓고 비선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박영선 국무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영입설을 두고 대통령실은 오락가락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라인에서 부인한 만큼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봐야 한다고 했지만 다른 관계자는 오늘도 보수 진영 인력난이 있어 넓은 진폭에서 살피는 건 맞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인사 공보를 맡은 공식 라인과 비공식 라인의 말이 엇갈린 겁니다. 이에 비선 라인이 인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이 얘기들이 인사 라인이 아니라 홍보 기획 라인에서 나온다라는 이제 설들이 도는데 홍보 기획 라인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좀 세게 구성될 당시부터 들어간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뭐 정설처럼 돌고 있습니다. 참모진 사이에선 해프닝이라기엔 심각하게 봐야 한다며 야당의 정치 공세를 우려해 방어적 인물만 찾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러다가 보수 정체성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린 겁니다. 국정 쇄신의 첫발인 인선에서부터 대통령실 내 혼선이 그대로 노출된 가운데 오늘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선 이번 인사 논란이 따로 다뤄지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혼선이 더 커지기 전에 비서실장 인선을 마무리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르면 내일 발표 가능성이 있는데 원희룡 전 장관, 장재원 의원, 이정현 전 의원이 물망에 올라 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